네, 이런 식으로 침질을 한번 합니다. 네. 침질하는 것은 이 안에 살균제와 살충제를 넣고, 네, 포토가 밑에까지 잠기게 끓음. 네, 잠기게 끓음. 이렇게 소독을 하는 거죠. 네. 침질을 미리 하는 이유는요, 편하잖아요. 농사 지으신 분들도 처음에는 이 방법을 잘 모르실 겁니다. 먼저 뿌리 소독을 하고, 또 심으면은, 땅속에 있는 병균이나 또 크는 과정에서 물이나 다른 과정으로 오염돼 가지고 심어서 잘 자라지 않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침질을 하면은 약이 땅속까지 뿌리까지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효과가 좋죠. 발근제 효과도 있고 살균 살충제 효과도 있고, 그래서 침질을 해서 심으면 더 좋습니다. 이 텃밭 하시는 분들도 집에 그냥 일반 살충제, 살균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그맣게 담아서 물에 담궜다가 심으면 더 좋아요. 주의하실 사항은 뿌리만 담그세요. 잎까지 담그지 마시고, 뿌리까지만 요 정도, 예. 이 상토만 잠기게 끓음, 거기까지는 하세요. 위에까지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약해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침질을 하려면은 처음에는 귀찮을 것 같아도 여러모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침질하고 이제 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겨울이 추워가지고, 예, 작물이 늦게 크는 바람에 밭이 늦게 비어졌습니다. 모종 상태는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모종 상태는 오이 지금 튼실하게 잘 컸고, 예, 밑에 뿌리도 나오지 않고. 네, 그리고 모종 한번 뽑아 보면은요, 이렇게, 네, 잘 컸습니다. 오이가 이 정도면은 잘큰 거예요. 호박은 이보다 더 좋습니다. 뿌리가, 마디가 지금 한 마디 두 마디 이제 생성되면서 이렇게 옮겨 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어젯밤에 침질을 해놓고, 예, 네, 바로 심으면은, 침질을 하고 바로 심으면은 상토가 몰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루 물을 빼고 다음날 심습니다. 네, 13일. 네, 3월 13일입니다. 작년보다는 이틀은 호박은 빨리 심고 있어요. 지금 모종을 보시면은 이렇게 벌써 밑에 곁순까지 벌써 나왔습니다. 모종이. 네. 이 상태에서 지금 심고 있습니다. 지금 간격은 이번에는 이 밭은 60을 줬어요. 제가 다음에 또 다른 밭에 갈 때는 간격을 60, 65, 70세 가지 방법을 한 동씩 심어 보겠습니다. 네. 이 밭은 현재 배수도 잘 되고 잘 크는 밭이에요. 그래서 호미를 안 하고 이렇게 모종삽으로 하면은 훨씬 편합니다. 네. 농가분들도 마찬가지, 호미로 하다가 분수호수로 찍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모종삽으로 하면은 이게 편해요. 그래서 지금은 자로 재지 않고, 포토가 사이즈가 55cm예요. 거기다가 좀, 눈대중으로 간격을 놓고 60을 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모종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호박이, 이게 호박모. 네, 뿌리입니다. 호박은 뿌리가 이렇게 잘 컸죠? 오이하고 좀 틀립니다. 예, 호박이 우리가 모종 크는 과정에서도 호박 뿌리가 더 성장이, 예, 빠르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떡잎이 있고 벌써 겨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 둘째 마디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박을 지금 심고 있습니다. 쟁기하고 노타리는 제가 먼저 비료를 주고 쟁기 노타리를 다 쳤습니다. 네, 이제 지금 오이를 심고 있습니다. 오이도 마찬가지로 모종이 이렇게 잘 컸어요. 제가 봐도 작년보다는 모종이 이제 잘 컸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뿌리도 나오지가 않았죠. 제가 뿌리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뭐 좋은 거 아니라 이 중간 거. 네, 좀 적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뿌리가
잘 형성이 됐어요. 줄기도 마디도 형성이 되고 있고, 꼭 유의하실 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뽑았을 때 이 판절만 딸려 나온 것들은 병들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종 이게 포토 사실 때 뽑으셔가지고 이 판절만 딸려 나온 것들은 병든 거니까 꼭 그 부분을 아시고 그 모종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쭉 30cm로 간격으로 심고 있습니다. 30cm 간격으로 심고 있어요, 오이는. 그리고 이제 오이 호박이 좀 크면서 숨 따는 법도 가르쳐 드리고, 여기 저희는 수막을 하고 터널을 안 합니다. 빨리 심은 데는 한 달 전에 먼저 심은 적도 데도 많이 있어요. 철대 꺾고 비닐 씌우고 이불 덮어서 한 달 전부터 키우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막만 틀어서 이렇게 키울 예정이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멀칭을 깔아놨잖아요. 멀칭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멀칭이 꼭 알고 깔으셔야 돼요. 그냥 까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풀만 나지 말라고 이렇게 멀칭을 까는데, 이 멀칭이 지금 검은 멀칭보다 3배가 비쌉니다. 사이즈가 커서가 아니고 이 파란 멀칭이 3배가 비싸요. 그 비싼 이유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